오늘 우리가 죄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라 하면 어떤 일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그런 자세를 뜻합니다. 이런 헌신은 비단 죄직만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일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부름에 불러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헌신해야 합니다. 나는 뭐 재직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헌신과는 상관없어.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는요, 은퇴가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세상 일은 때가 되면 은퇴하고 이제 편안히 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구제하고 성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은 언제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재직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남은 생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야, 우리 모두 다 헌신합시다 그렇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헌신하도록 하는 그 동기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그래서 헌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의 몸된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아닌 곳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씩이나 거듭하여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보리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보리는 그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를 충성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 향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도 그 동기가 사랑의 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옥합을 깨고 옥합에 있는 그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틀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나사렛의 부인 마리아라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하며 책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보게 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네로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값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나 되는 값비싼 것을 그냥 쏟아부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깝다. 차라리 저 비싼 향유를 팔으면 300데나리나는 엄청난 돈을 받을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 구제나 하지 왜 저렇게 허비하뇨?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보면요 이 바쁜 시간에 매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물질 몸 바쳐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걸 성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뭐 하는 게 꼭 바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는 사람, 너무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깝다. 왜 그렇게 살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비난하는 책망하는 자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자기에게 와서 자신에게 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야 마리아야 너 지금 뭐하냐 하지 말라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옷값을 깨고 옷값 속에 있는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부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값이 흘러내린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을 주실 때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도 그냥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지. 그리고는 그 유인을 비난하며 책망하는 자들을 도리어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잘 하였으니 그가 하는 일을 막지 말고 어떻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못하면 그만이지 왜 그 여인이 내게 하는 것까지도 너희가 나무라고 책망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때 이거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모든 것이 죽게 하는 헌신이 되시길 주하는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듭니까? 주님께 하는 헌신이 아니고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과 또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아야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여 시험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마리아가 주님한테 하는 이야기에서 보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주께 하는 헌신이 있기를. 주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보세요. 구절 말씀. 구절 말씀 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한 번의 그 헌신이 한 번의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한 번으로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고 가는 세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예수님께 행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전하여주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며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아멘. 하나의 그 섬김의 샘플로 너희가 이렇게 헌신하라. 본을 되게 해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그토록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헌신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심을 보신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 사랑.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신학이나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시몬도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친척합니다. 이 시몬 또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문둥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늘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보세요. 죽을 생명을 살림을 받았습니다. 병에게 취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주게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의 향유는요, 그에게 가장 귀한 재산이었어요. 귀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을 거예요. 향유만 아니고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려 해도 그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바치며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생명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지만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도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를 위해서 내게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술주정뱅이가 와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서 기독교가 170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지 않은가, 이 기독교는 다 가짜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게 난동을 부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물이 많은가, 당신의 얼굴이 까만 것을 보니까 그 물이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내가 그 물로 내 까만 얼굴을 씻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아무도, 아무리 크도 넓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알 때, 깨달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뭐 하라, 헌금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나오라 강요한다고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은 하라고 해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를 내가 경험할 때만이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낭비라고 책망한 그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가룟 유다의 눈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이 낭비로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름만 제자이지 실상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따라는 다니지만. 그래서 보세요. 결국 나중에는 탐심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어느 삼신양이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책하여서 자살로 그 이제 막치는 이런 비정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그 앞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꼭 가늠자의 경우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우려할 질문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지금 주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니고 형식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는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함을 내가 지금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그렇게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내게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한 번이라도 이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인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눈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근성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무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예배가 다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지는 예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참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직분에 정말 감사하여서 한 번이라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지 정말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적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마음을 바쳐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신 것도 마리아는
적어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함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들여서 감사한 마음을 주께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참된 헌신이죠. 믿으신 마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싶습니까? 내가 주께 받은 내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헌신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안 해요. 주님께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향유를 드린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14장 1절 보세요. 본문 보세요. 14장 1절에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때이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면 며칠 후면 주님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헌신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신 것을 알고 내가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보면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에도 유익이 없고 교회에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만 일으키죠. 그러므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갑자기 마리아가 아무 뜻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8절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마리아가 그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씻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장자될 것을 미리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여 드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헌신이 주께서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잘해도다, 참 잘해도다, 칭찬받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헌신에 있어서 때와 기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를 위한 일에도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언제?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이요. 헌신하려고 하시면요. 오늘 지금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지금 일하십시오. 아이고 내년에 가서 이제 조금 사업이 좀 잘 되고 잘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뭐 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장합니까? 누가 그것을 보장합니까? 내게 시간과 물질과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모든 제자들 되시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가진 그 향유를 가장 고귀한 것을 부어서 그것을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제 남은 날들 동안 주께서 받은 은혜 사랑에 감사함으로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